TV.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데 어항이랑 받침대가 이제 주문되고 뭐 수초도 주문하고 막 뭐 계속 제 핸드폰은 전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애니멀로 계정이랑 그 네이버 페이가 이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세팅하실 거예요? 저희가 없는 어종. 저는 여기 콩고 테트라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세마니 레인보우 넣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진짜 많이 가요. 예, 좀. 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성수초를 주로 했습니다. 네, 음성수초의 주류인 어항이고요. 청룡석을 좀 사용했고 유목두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했고 미크로소리움, 볼비티스, 크립토코리네 그 다음에 이 좌측 뒤쪽에 보면 타이거 로토스 레드 그림도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달아나면 이쪽 부분에 해서
파이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라오면 좀 밸런스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심플하면서도 유지가 쉽고 손 많이 안 가는 그런 수초함이고요. 어종은 지금 보세마리 레인보우랑 콩고 테트라, 글라스 캣피시, 그 다음에 로치 세 종류, 파키스탄 로치, 크라운 로치, 쿠버타이 로치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종 추가적으로 하면 골든바브, 그 다음에 자이언트 다니오 이렇게가 메인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일단 추후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좀 예뻐질 것 같고, 네. 그런 동남아 컨셉에 약간 크립토 들어가고, 어종도 다 동남아 어종이거든요. 콩고 테트라 빼고, 콩고 테트라는 말 그대로 아프리카 어종입니다. 빼고는 다 동남아 쪽 그 지대 애들이라 그 친구들한테는 이런 수초가 좀 잘 어울려요. 마음에 드시나요? 좀 마음에 듭니다. 네. 타오르는 sunset 발 끝에는 ocean alright 바로 여기야 Now close your eyes Can you feel the summer shining 맘 가는 대로 느껴 나중에 이전하면 꼭 이 컨셉으로 이 컨셉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또 이번에는 또 DK가 메탈로 해줘가지고 네.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지금 2탄 요것도 좀 뭔가 고급져 보이고 네. 2탄 출수구도 네. 메탈로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펜던트 조명도 저렇게 좀 약간 안 잘랐어요. 일부러 맞죠? 일부러 안 자른 거예요. 네, 좀, 네, 좀 약간 V 감성. 네. 그쵸?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도 제가 해놨습니다. 참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것들 수초가 위, 수초가 위, 바닥 조금 그래. 네. 주기적으로 물고기가 커가는 모습 주기적으로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